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짜자잔! 이번에 토니모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더블 에센스 파운데이션이야. 나는 요거 포슬린 색상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붉거나 노랗지 않은 색상이라서 내 피부톤에 화사하게 잘 맞더라고. 피부에 도포를 해볼게. 아무래도 에센스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수분광, 광채나는 피부 메이크업 하기에 좋았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고 나는 이거 에어퍼프 사용해서 발라. 이게 에어퍼프랑 궁합이 엄청 좋아. 밀착력 있고 커버력 있게 잘 발려서. 이 파운데이션은 수분 에센스가 함유되어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과 제형이고 이렇게 보다시피 커버력도 있는 편이야. 발랐을 때 피부에 밀착이 굉장히 잘 돼서 매끈한 피부 표현으로 만들어줘. 내가 아무래도 휴학하는 동안 밤낮이 완전 바뀌어버려서 개강하기 전에 좀 다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서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새벽에 자고 되게 일찍 일어났거든. 그래서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되게 깔끔하게 밀착이 잘 돼. 로드샵 파데 중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 발견해서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 특히 피부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것 같은 날 바르면 좀 잠재워주는 것 같아. 중앙 부분 위주로 한 번만 더 도포를 해줄게. 가벼운 리퀴드 제형이라서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밀착력 있게 잘 올라가. 아무래도 봄에는 미세먼지도 너무 심하고 환절기다 보니까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메이크업을 해도 잘 들뜰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이런 수분 에센스 함유된 파운데이션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고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 한번 해볼게. 오늘 월요일이지만 나는 친구들과 개강 파티를 할 거야. 왜냐면 화요일 금요일 공강이거든. 내일 쉬어. 나는 이제 졸업반이라서